2023년 10월, 우리는 태국으로 떠납니다. 이번에 우리는 태국 가족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성도님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기대하며 캠프를 위해 약 한 달간 함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태국 가족 캠프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우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활동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한국 성도들 또 청년들과 태국 청년과 성도들이 잘 교제가 됐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더욱더 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0일 저녁, 우리는 태국 치앙마이에 도착했습니다. 문영건 형제님과 오유정 자매님, 그리고 태국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하룻밤 동안 묵을 숙소로 이동합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앞으로의 일정을 들은 뒤에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10월 21일, 태국에서의 첫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이제 맷잔 교회로 출발합니다. 치앙마이에서 약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이번 가족 캠프의 장소인 맷잔 교회에 도착합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곧 시작될 주일학교 시간을 서둘러 준비합니다. 드디어 태국의 아이들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준비한 첫 번째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천지 창조 돌림판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아이들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학교가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태국 교회에서의 첫 식사,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풍경을 마주하며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이 정말 실감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주일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천지창조의 과정이 담긴 작은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학교가 모두 끝이 나고 바로 아웃도어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일명 체육대회로 팀을 나눠 체육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게임을 하면서 태국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아웃도어 시간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의 아이들이 한국 청년들에게 더욱더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로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주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번 태국 가족 캠프에서는 신앙의 경주를 주제로 네 번의 시간을 통해 박군우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캠프 둘째 날의 하루가 끝나갑니다. 10월 22일 캠프의 세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벅차오름과 설렘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몇몇 분들은 태국의 소수부족인 아카족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오신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형제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곧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 중에 성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뗄 때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손에 쥐고 기다렸다가 모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말씀 시간 전에 맷잔교회 성도님들의 특송과 대학로 청년들의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룹교제 시간을 갖기 전에 아주 즐거운 찬양과 율동 시간이 시작됩니다. 태국 성도님들과 더욱더 하나가 되고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아웃도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국과 한국이 팀을 나눠 농구 경기를 펼쳤는데요. 33도가 넘는 하늘 아래서 태국 청년들과 뜨겁게 경기를 하며 그들과 더욱더 돈독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망의 캠프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밤인 만큼 야외에 무대를 설치하여 찬양의 밤과 발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의 저녁 메인 메뉴는 흑돼지 바베큐입니다. 행복한 저녁 식사와 함께 캠프의 마지막 밤도 점점 깊어져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의 밤 행사가 시작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중간에 짧은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여러 태국 교회와 대학로 교회의 발표들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내년에 청년들이 또 계획돼서 우리 모임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때도 우리 좋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포폰카 감사합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태국 아이들 그리고 태국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찬양을 부르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10월 23일, 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가족 캠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아쉬운 마음에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태국 성도님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눈에 더 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캠프를 마무리하는 해외식이 시작됩니다. 해외식이 끝나고 한국 청년들과 태국 청년들이 간증을 나누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은 아띠가 아띠. 저는 대사원입니다. 저는 아랑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 아쉬움도 있었지만 우리가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며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넷잔 교회에서의 가족 캠프가 모두 끝나고 우리는 빵컨으로 이동합니다. 빵컨 교회는 높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 교회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빵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성경 교육센터의 공사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층까지 지어졌지만 위에 2층까지 지어질 예정입니다. 여기가 교회야. 우와. 우와, 되게 넓다. 우와. 그리고 불도 되게 멋있어. 새로 리모델링한 빵컨 교회 예배당도 둘러보고 이제 다시 올라왔던 길로 내려갑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길에 빵컨 교회 아소 형제님께서 운영하는 카페에 들렀는데요. 빵컨은 커피 농사를 짓는 곳으로 커피 농장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신 너무나 맛있는 간식과 과일,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깐 빵컨 성경교육센터의 목적과 태국 모임의 기도 제목을 듣고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센터는 왜 짓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태국의 이제 미래 세대, 미래 새로운 세대 일꾼들을 키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소가 필요하니까 집중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이제 진짜 그래서 이제 여기 일꾼들도 오랫동안 기도해오는 일이고 해서 저희가 오고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이제 시작한 일이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 일꾼들을 키우려는 목적.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이 있는데
다른 데는 복음이 가진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걸 배워서 돌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가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르쳐서 그들이 돌아가서 우리와 같은 형태의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전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장부가 필요하니까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치앙마이로 이동합니다. 빵컨에서 4시간 정도 걸려 치앙마이 타살라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치앙마이 성도님들께서 저녁 식사로 맛있는 삼겹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앙마이 교회를 둘러보고 태국 형제님들과 모여서 함께 소감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hanks for, I mean, like empowering us through your work and through your heart and through your kindness that you give to us. 아쉬운 마음을 안고 성도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캠프 주제부터 생각해 보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마라톤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저희가 캠프를 했는데요. 우리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붙들고 가야 된다 이런 걸 저희가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开康尼本开第啊康第三十的 이번 캠프는 31번째 캠프입니다. 매년 한 번씩 하는데요. 그리고 เข้าใจว่าเป็นครั้งที่มีพี่น้องมาร่วมเยอะที่สุด 오늘이 이제 한국에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함께 참여한 이번 캠프가 그런 캠프인 것 같습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이번 달 캠프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항로 성도 청년들이 함께 방문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는 기회가 돼서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 또 강사로 와주시고 또 여러 청년들이 함께 대학로에서 와서 함께 교제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청년들하고도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지난 몇 년간 이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강리가 들어와 피농티 맞아 강리가 한국에서 성도들이 방문해 주셔서 여기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됐다는 큰 더 힘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이번에 짧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는 박ขอบคุณ 피농 피작 대항용도에 와 그래서 대학로 교회들께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로 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있는 나라는 다르지만 그래서 언어도 서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청년들 성도님들을 이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은 단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내 눈으로 직접 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他คนที่มาที่นี่ไปเล่าให้ฟังก็อาจจะไม่เท่ากับคนที่ได้มาเห็นจริงๆ 그래서 어떤 단지 듣고 말하는 거랑 눈으로 직접 보고 말하는 거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หลายครั้งเราเรียนบุคคลในพระคัมภีร์หลายๆบุคคล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을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แต่ก็เป็นบุคคลที่ผ่านมาเป็นหลายพันปีก็มีบุคคลในพระคัมภีร์ คุณ이제 성경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많이. 그러니까,การที่เราได้มาที่นี่ได้มาเห็นได้มาสัมผัสก็ผมเชื่อว่าเป็นสิ่งที่เราได้อยู่ใกล้ชิดกันเหมือนเราได้พูดคุยกันได้สมาธิธรรม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고 듣고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所以，การมาอยู่ร่วมกันผมเชื่อว่ามันเป็น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ทำให้เราจำตลอดไป.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ก็หวังว่าครั้งหน้าก็จะมาอีกเรื่อย.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성도님들이 많이 계속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ก็อย่างที่สอง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두 번째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강사로 오신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해진 말씀은 생명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 성도들이 들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싹이 나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ขอบคุณทางพี่น้องที่จัดแต่งโดมมากที่ได้เอาธรรมคำแล้วก็ได้มีพี่ๆที่เป็นอนุชนมาแสดงให้แล้วก็ทำให้น้องๆหลายคนก็น่าจะเกิดแรงบันดาลใจต่างๆเกิดขึ้น 그래서 이번에 대학교에서 이번에 청년들하고 강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또 어린 성도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움직여.